나와!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! 담비를 대게.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달아야 돼요. 파도도 세고 바람도 너무 셉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시발!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입질을 받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잡는 모습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했고 반찬유를 태워 보내서 조금 바깥쪽에다가 캐스팅. 이 캐스팅 할 때 홈돌이 무거우니까 그거 잘 하셔야 돼요. 줄을 좀 주고.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너울성 파도가 계속 치진 않아요. 타이밍이 있으니까 파도가 센 타이밍을 보내고 나서 약간 파도가 점점점 세질 때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최고점을 찍고 점점점 약해질 때 그때 캐스팅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아주 점점점 얕아지면서 이제 그때 입질 받고 이제 끌어내기가 쉽지, 점점점 세질 때 캐스팅을 해버리면 파도 때문에 말리거나 갯바위 위에 이제 원줄이 막 감기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. 이해들 하셨을 거라 믿어. 삼비를 4개 달았는데도 밀려요. 아, 대단하네, 진짜. 가라앉질 않아요, 아예. 그리고 앞전에 입질 받던 데는 지금 물이 빠지면서 거기가 포인트가 고기가 생선이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멀리 쳐야 돼. 그래서 타이밍이 좋으면 언능 다시 그 회수를 한 다음에 채비를 회수해서 다시 던지고, 타이밍이 좋으면 다시 던지고, 이렇게 해서 최고로 좋은 타이밍에 내가 캐스팅을 하고 입질을 받을, 그래야 이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계속 안 좋은 타이밍에 아 뭐 바위 아직 안 걸렸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, 이게 아니에요. 아직은 좀 걸리려면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점점점 오면 바위에 걸린단 말이에요. 시간이 남아있지만 타이밍이 좋다 그러면은 얻는 감아서, 지금도 이제 큰 파도잖아. 그러면 빨리 감어 그냥. 왜냐면 이제 점점점 좋아지는 타이밍이 오니까 이때 던져야 되거든. 굳이 안 좋은 상황에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, 제 말은. 아, 저기 또 큰 거 오네. 너울성 큰 게 와. 요거 두 번째 거. 이런 거는 좀 빠져주고. 이렇게 큰 게 지나가고 계속 크진 않고 점점점 이제 작아진다고 했잖아요. 그때 앞에 가서 슬쩍 캐스팅 쭉. 그리고 줄을 쭉 켜서 태워서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. 저쪽에 사오신 분들 중국 사람 같은데 저 한 분 계셔갖고 찌낚시 뭐 밑받치면서 하는데 내가 옆에서 하기가 조금 그래서 지금 이쪽이 상황이 더 안 좋은데 그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, 계속. 야, 한 마리 줄 때 됐다, 나와라. 견제 입질이죠? 걸었어. 어, 앞으로 온다, 앞으로 와. 야, 이 새끼 앞으로 온다, 어. 야, 이거, 앞에 돌이 있는 걸 알고, 앞으로 왔어. 대단한 놈이네, 이거. 처박으려고, 이제. 여기 앞에 돌이 있거든. 떠라, 떠라. 오! 어! 그렇지. 떨어지면 안 돼. 아, 순간적으로 돌에 튕겨갖고 떨어지는 줄 알았어.
그렇지. 어, 밀어줘. 파도. 그렇지, 밀어서 올려주고. 어허. 틀리면 안 되지. 그렇지. 한 번 더 파도. 파도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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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이제 또 장난치다가 또 싸게 비어 끊어진다고. 얼른 가지고 와서 생선 확인 시켜드릴게. 자, 생선 확인.